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부산 뉴스입니다. 부산시가 폐기물 처리시설과 같은 주민 기피시설의 결정권을 기초단체장에서 부산시장으로 되돌리려고 했지만 시위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산업폐기물 매립장 포화 문제를 두고 부산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록 기자입니다. 부산 기장군의 한 야산. 2022년 8월, 한 업체가 이곳에 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짓겠다고 부산시에 신청했고, 지난해 2월 적합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장군과 지역 주민의 강력한 반발 속에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우리 삶의 터전이 뺏기고, 특히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그 여건까지 되기 때문에. 사업자 계획대로라면 이곳에는 13만 3천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부산 지역에 운영 중인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단 한 곳뿐. 이마저도 포화율이 70%나 되고 내년 3월에 운영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매립장 설립을 서두르기 위해 부산시는 기초단체장에게 위임돼 있던 기피시설의 설치 권한을 부산시장으로 돌리는 조례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는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궤도, 도축장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들에 대하여 기존의 구군에서 가지고 있던 시설 결정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이 매립장 포화 문제를 해결해 줄 돌파구가 될 거라 기대했던 부산시는 고심하고 있습니다. 신규 매립장을 설치 시 행정 절차 기간 및 민원 발생 등으로 5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고 기존 매립장 운영 기간을 고려하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산시는 기장군 주민들과 소통을 이어가면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매립장 건립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